안녕하세요. 뮤지컬 배우 박미주입니다. 오랜만이에요. 왕! 저희 브이앱 애프터가 진짜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아가지고 정말 3개월 동안 무대에서 공연하는 동안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하게 공연을 했었던 것 같아요. 저도 이제 아무래도 첫 데뷔 무대다 보니까 걱정도 진짜 많이 하고 떨리기도 엄청 떨렸었는데 진짜 항상 객석 꽉 채워서 잘해주시는 관객분들이 있어가지고 관객분들이 계셔서 저도 진짜 힘 많이 받고 항상 무대에서 연습 때보다 오히려 조금 더 관객분들 앞에서 하는 게 저도 모르는 에너지가 많이 나와가지고 또 이런 다양한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었던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해봅니다. 그리고 조이라는 캐릭터가 되게 독특한 캐릭터라고 생각했거든요, 사실. 기본 다른 뭐 뮤지컬 작품에서 쉽게 조금 만날 수 없는? 그래서 어떻게 하면 조금 미워 보이지 않고 사랑스럽고 매력 있어 보일까에 가장 중점을 많이 두고 연습하고 고민했었는데, 그래도 이제 조이를 많이 사랑해 주셔가지고 너무 행복하게 공연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. 저는 우선 아무래도 공연할 때보다는 좀더 개인적인 시간도 많이 보내고 조금 여유 있게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도 항상 이제 노래나 뭐 춤이나 계속 배우고 연습하고 하면서 이제 다음 또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무대 위에 설수 있게 위해서 많이 노력하는 시간을 빌드업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. 네, 우선 또 오랜만에 이렇게 인터뷰를 하게 돼서 그렇게 보이지 않으실지라도 저는 매우 떨고 있고요. 지금도 몸이 떨리고 있어요. 긴장해가지고 잘 한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또 공연의 뒷 비하인드 얘기나 저의 얘기를 또할수 있어가지고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새해가 아니고 설 명절이 얼마 안 남았는데 또 올해에도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또 행복한 일, 좋은 일만 더 많이 가득 하시길 제가 열심히 소망할게요. 네, 그리고 작년 브이에버 애프터에 조이를 많이 사랑해 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했고 정말 너무 가보다는 사랑을 받아가지고 정말 행복했거든요, 저 진짜로. 그래서 2021년 24살에 박미주는 진짜 브이에버 애프터로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만큼 정말 5개월 동안 꿈을 꾼 것만 같은 시간을 선물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항상 마무리 너무 어려워. 시작과 마무리가 제일 어려워요. 그쵸, 저만 그런 거 아니죠?